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8일 화요일 캡틴 연준의 내일 급등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다행히도 어제 오늘 이어서 그저께 3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저께 탄력을 받아서 오늘도 갭상승 1.3% 넘게 갭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2% 3% 상승 마감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갭상승했는데 오전 중에 이걸 좀다 반납하면서 다시금 제자리 돌려놨지만 오후 들어서는 다시 외인하고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했고요. 1.36% 즉 2249포인트까지 만회하면서 상승세에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좀 단기 이평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기 부분도 좀 넘어섰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출발 자체도 1.5% 넘게 출발했다가요. 오전 중에 일부 반납하는 흐름 보였지만 오후에 다시 재차 강세를 전환하면서 기관이 좀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197포인트로 거의 700포인트 부근까지 다시금 올라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낙폭이 좀더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 아직은 저항대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근본적으로 상승했던 원인을 찾아보자면 일단 달러 가격이 지금 어제 이어서 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영국에서 어저께 발표했었죠. 재무장관이 발표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걱정거리였던 밤새한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 폐기한다 이렇게 좀 밝혔었고요. 에너지 요금 지원 이런 것들도 단축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영국이 물가 상승의 우려를 나타내던 정책들로 인해서 증시가 좀 많이 악화가 됐었는데 그러한 정책들을 다 폐기한다라고 좀 발표하면서 파운드 가격이 다시금 오르고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 크게 올랐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쉬어가는 모습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승세는 며칠 동안 당분간은 다음 주나 다음 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좀 강세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목 수가 상승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급등한 종목들은 일부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메타버스 전문 게임 회사죠. 로블록스가 9월달 사용자가 20% 증가했다는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처럼 반등세를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전반적으로 항상 대부분 종목이 거의 3% 5%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강세 시장을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나 뭐 SK 온과 관련된 톱텍이나 뭐 레몬이나 요거와 관련해서 포드, SK온 14조 원 규모의 미국 배터리 프로젝트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강한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전지 테마도 다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또 신약 개발 할수 있는 몇 가지 업체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관련된 관련주들, 포스코 케미칼도 관련주라고 볼수 있죠. 강한 상승세 보여왔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역시나 있는데요. 바로 휴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 10월 13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 대장주이기도 하지만 진단 정책, 보건 정책이 좀 변경됐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타났다 말씀드렸죠. 중요한 거는 얘네는 지금 소액주주로부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혀졌습니다. 정관 변경을 하는데 아무래도 소액 주주들이 이거를 반대, 많이 참여해서 반대 의견을 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나타났습니다. 얘는 대주주가 거의 16% 정도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나머지 80%가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승세는 기업의 가치보다도 작전 세력이나 투기성
상승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급등을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갈 것이라고는 예상까지 못했는데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일 만에 무려 69%나 상승을 했습니다. 3일 걸렸어요. 상한가 두 번이 컸죠.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휴마시스 이 방송을 보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매매하셨더라면 수익 크게 나셨었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죠. 그린 케미칼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1일날 이날 가장 좀 접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ESG 친환경 관련주고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다라고 좀볼 수가 있었지만 제가 이날부터 말씀드렸죠. 이 상승했던 원인이 무음극재. 말 그대로 2차전지에 들어가는 게 음극재가 필수 요인인데 이것을 안 들어가는 고밀도 해서 이것을 안 들어가는 무음극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조정 받고 나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충분히 내일 두 자릿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9%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세 이어가면서 오늘도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나서 16%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그린 케미칼을 매매하신 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나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러한 관심 종목,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을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얼마에 사세요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송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매매 능력이 있거나 매매하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방송을 보시고 개인적으로 손절가 설정하시고 익절가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면 그만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저는 또 거기에 들어서 만약에 그러한 금액까지 추천받고 싶다, 얼마에 사는지까지, 얼마에 파는지까지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2575-4421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다 체험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한 종목이 있었죠. 바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8월 달에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 같아요. 그러다가 잔잔하게 있다가 굉장히 크게 좀 올랐었던 종목이라 리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체험방에서 요날 추천을 했습니다. 10월 4일 첫날에 거의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락내리락 하다가 연달아 어저께당 5% 수익이었고요. 오늘 8% 상승하면서 무려 15%나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10월 4일 날 오전 9시 40분에 추천했죠. 14,400. 현재가 기준으로 추천드렸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14,450원 추천을 드렸었고요. 오늘 오전 중에서도 15% 넘게 올라오면서 인증샷 많이들 좀 올려주셨는데요. 12%, 13%, 15%, 15%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체험방에 참여하신 분들, 제가 매일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간간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수익을 많이들 얻어가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10월 19일 날 수요일 날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수요일 급등할 종목 첫 번째 종목 바로 한화기술입니다. 제가 이거는 9월 달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쯤 말씀을 드렸다가 거의 이때 뭐한15% 20% 정도 상승했다라고 좀 리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고 같이 좀 약간 얘도 조정 받았었거든요. 9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하고 수주 계약을 했다. 수주 1조 5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좀 대폭 지금 생산 라인 대폭 이렇게 좀 크게 말 그대로 노르웨이, 핀란드, 북미 고체 배터리 아무래도 이거의 개발 자체가 진행 중에 있고 생산 설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양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캐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화 기술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시장의 조정을 조정받았지만 재차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도 강세잖아요. 그래서 한화 기술 내일 두 자릿수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충방전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스마트 충전 방전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마트하게 충전과 방전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있어서 이 배터리가 지금 가능하냐, 방전됐냐, 충전됐냐, 진단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 시장이 지금 600조로 엄청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굉장히 커질 시장이다 라고 지금 폐배터리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관련 기술이 있다면 충분히 미래적으로 도 굉장히 기대가 되어 되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도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었어요. 내일 두 자릿수의 급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남산 알루미늄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알루미늄 관련주로서 조율 알루미늄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 가능성을 두고 나서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알루미늄은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얘네를 제재하면 알루미늄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재고 자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충분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장기 이평선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선 알루미늄 내일 급등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일성신약입니다.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거의 뭐 품절주처럼 굉장히 거래량도 많지 않았던 종목 인데요. 오늘 들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 체결하면서 최초로 아젤리티핀 성분의 전문 의약품, 일본에서도 같이 고혈압 치료제 요거하고 개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뿐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만성 췌장염, 영유성 식도염, 요 치료하는 카모스타트, 뭐 예전에는 코로나 관련주로서도 카모스타트 관련주로서 따로 분류가 됐었죠. 요거를 치료하는 재료라고 원료라고 볼수 있는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 이런 것들을 뭐 폐세포 감염 를 막는다는 이러한 신약 개발, 이러한 연구 발표를 한 적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지금부터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승과 하락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추천받고 싶다, 체험방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02 754421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체험방을 초대해서 중간중간 이런 관심 종목 중에 지금 진입해도 매수해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겠다는 종목들을 추천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전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